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만큼 많은 성경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귀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관한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다양성, 교회의 통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반드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봐야 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이 조금 어둡거나 절망적이거나 회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쓴이 편지는 에베소 성도들,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는 그 누구보다도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늘에 속한 복,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이냐 하면, 일단은 하늘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얼른 어떤 걸 떠오르냐면은 육신적인 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 자녀가 출세를 하고 성공한다. 높은 관직에 올랐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복 받았다라고 세상적인 잘됨을 복으로 연결을 시켜서 금방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완전한 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이 이런 종류의 복일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복이 좀잘 먹고 좀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차원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결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그 어떠한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든지 그 복을 지금 받아 누리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가장 불쌍한 인생이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자고 나눠보겠는데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영적인 신령한 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다 나눠볼 수 없고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은혜, 선택의 복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은혜입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 하는 이 교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선택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여러분,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것도 하나님은 아셨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1세기 초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잡아 박멸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도 그는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는 그날로 거꾸로 지고 그날로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사도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쓸 때 자주 고백하는 것.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그가 기억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감옥에 앉아 있어도 할렐루야 춤을 추는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 은혜 받았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냐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수준 미달입니다. 부적합한 자들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저를 보아도 이래서 목사 하겠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기름 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돌아보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다고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기름 부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선택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택해 주셨는가 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고요. 창세전에. 아니, 천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어머니 복중에서 그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나는 예레미야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알았고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아셨습니까?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놀라운 사실은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선택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깊은 곳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요셉은 우리가 잘 알죠.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 라헬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형님들에게 많이 구박을 받고 살다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꿈을 해몽하게 되죠. 결국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의 형님들이 가뭄 속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형님들과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형님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생각하고 부들부들 떨며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창세기 41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보냈지 왜 형님들이 안 보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미워했고 형님들이 돈을 받고 나를 팔았고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요셉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 아래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태초부터 시작되어서 넓고 깊은 이 은혜의 강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how to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 방법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너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표를 해놓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라는 이 표현이 165번이나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복을 이야기할 때도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은혜의 복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이들이 죄를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그리고 제사 제도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곳, 지성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과 소의 피로 제사를 드린 후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흠이 있었을 때는 그 대제사장도 지성소에서 즉사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지막이자 완전한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보혈이기 때문에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팔을 벌리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그의 거룩하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구원의 은혜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무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휘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 은혜의 보좌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역하고 또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저 무료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이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넉넉하게 그 상황을 뛰어 이길 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초로부터 시작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여 올곧게 지금까지 흘러 넘치고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고 그 은혜로 저 천국까지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감옥 같은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의 춤을 추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